정성의 한 초등학교가 중국 학교와 10년째 상호 방문을 이어가며 한중 학생들 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황태인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산소의 고장 청송 진보초등학교와 중국의 숙천시 시담학교가 10년째 우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4박 5일 일정 중 오늘은 문화교류가 있는 날인데요. 안동에 있는 한국문화테마파크를 찾았습니다. 중국 친구들이 와서 우리 학생들이 더 활기차네요. 해외 경험이 부족한 우리 학생들에게 국제교류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야생화를 채색하는 꽃담 체험관입니다. 합죽선에 그려진 야생화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친구가 붓에 약자를 넣고 싶다고 해서 약자를 알려주고 친구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서 친구도 저를 도와주고 이전做过不过感觉这次更有意思 중국 친구들에게도 한류 열풍이 느껴집니다. 한복을 입은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그 옷고름 매기가 좀 쉽지 않았지만 중국 친구랑 기념사진 남길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한복我以前在电视剧上看过也是非常期待穿这种韩服然后今天穿到了就是很高兴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진주 대첩을 가상으로 체험하는 곳입니다. 활쏘기, 대포 등 중국 친구들과 함께 일병 전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병 활동을 게임으로 체험해보니 재미있었어요. 중국 친구들이 활쏘기로 많이 도와줬어요. 진보초등학교는 국제교류 활동으로 학생들의 안목을 넓히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역량을 기르고 있습니다. MBC 청소년 기자 황태인입니다.